주를 안고서 건축을 짓거든요. 그렇게 자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근데 해줘는 안 되고, 이제 금융비용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서 자금을 해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책정할 때보다 조금이라도 낮춰서.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앓고 있습니다. 건축 기간이 아파트와 달리 6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짧은 데다 정부는 저렴한 주택의 빠른 공급을 위해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 설치 기준 및 적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급증했습니다. 공급 증가는 결국 빈집을 늘리고 투자자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의 평균 미입주율은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이 늘면서 치솟던 분양가와 임대료도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 오피스텔과 원룸, 일반 원룸이 동시에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이 많고 오피스텔도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좀 하향 평준화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시장도 그리 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현재 그 공급된 물량이 미분양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고요. 앞으로 나올 또 물량도 많고 뭐 대체 물량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앞으로 도시형 주택에 대한 전망은 뭐 좋지 않은 시장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전세난 해소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 만큼 이제는 공급의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한국 사람 밥심으로 산다고 하죠. 밥맛 살리는데 거창한 음식보다는 그 맛있는 밑반찬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밑반찬 재료로 좋은 건해산물을 소개합니다. 마트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선아 씨, 자, 오늘은 어떤 건해산물이 나와 있나요? 네, 지금 이 앞에는요. 잘 말린 홍합과 꼴뚜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말린 제품 살 때 근데 언제 말린 건지 확인할 필요가 좀 있는데 오늘 나온 거 언제 말린 건가요? 네, 먼저 이 꼴뚜기는요, 올 가을에 잡아서 잘 말린 것이고요. 이 홍합은 올해 11월부터 잡아서 잘 말린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요, 이 건해산물들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합과 꼴뚜기는요, 어디서 말린 것들인가요? 네, 홍합 양식과 멸치잡이 하면 어느 바다가 떠오르시나요? 그거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해바다 아닌가요? 네, 잘 아시는데요. 홍합은 경남 진동만 일대에서 양식되는 홍합을 끌어올려 살만 건조한 것이고 꼴뚜기는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멸치와 함께 잡은 것을 선별하여 말린 것입니다. 이 해역들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오염원이 거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홍합과 꼴뚜기의 맛도 아주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합은 2년 이상 양식된 것들만 건조한 것이고 꼴뚜기는 길이가 3cm 정도 되는 것들만 선별해서 말린 것이라 질이 아주 좋습니다. 이 해산물들이 너무 작으면 맛이 떨어지고 너무 크면 겉면만 건조되어 자칫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선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올해 햇 건홍합 가격은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고 건꼴뚜기는 5%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건홍합 200g이 6,800원, 건꼴뚜기 150g이 6,5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먹을거리 가격이 부쩍 올랐다던데 이 건해산물들만큼 안심하고 구입하시